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20강의 네 번째 지문입니다. 네 번째 지문 글의 주제인데요. 주제 추론 풀기 위해서 선택지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죠. 선지 분석부터 해봅니다. 제가 선지 분석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선택지 안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먼저 보는데, 이 안에서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 윗글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니까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장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쭉 길게 되어 있네요. 보통 앞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mportance reducing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의 중요성이죠. 한마디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번. Continuously force promotes sustainable lifestyle. 여기 나와 있는 sustainable 별표 치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형용사로 무슨 뜻? 지속 가능한. 어느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해야 되는 지속적인 노력들입니다. Sustainable. 3번, Construction Guideline for Energy Efficient Building. 핵심은 빌딩과 Construction Guideline이죠. 1번과 2번에 없는 거지만 3번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지어서 최대한 이러이러하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그만큼 채광이 많게 해서 조명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죠. 혹은 건물 위에다 나무 같은 걸 심어갖고 최대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걸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국가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은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t home. 정부의 정책인데 집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3번도 어찌 보면 4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3번은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4번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쓰레기 양을 확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5번. 소비자의 행동인데 cancel out energy efficient technology. 핵심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cancel out이니까 취소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애버리는, 상쇄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든 기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쓰다 보니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위로 올라와서 문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the air ran out the house's consumption. 전치사고 맨 앞에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시죠. Reading the arena. arena라고 하면 운동장, 수영장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소비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해석됩니다. Research predominantly focuses on. 연구는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Direct rebound effect. 직접적으로 다시 바운드하는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튕겨내는 효과인 것이죠. Among consumers, particularly for energy appliances and home and fuel efficiency in vehicle 적혀 있습니다. 전치사구 두 개가 이만큼 나와 있고요. 병렬 구조로서 세모치고 있는 and 병렬로 뒤에 있는 거는 fuel efficienc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energy appliances라고 볼수 있죠. 자동차 안에서의 연료 효율성, 그리고 집 안에서의 에너지 관련된 전자장비. 문장을 보면 우리 영어에서 apply라는 동사가 적용하다는 뜻으로 갖고 있잖아요. 혹은 지원하다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명사형 쓰여서 appliance 혹은 application라는 단어가 각각에 다르게 쓰여집니다. 특히 앞에 있는 단어 appliance는 명사로 전자제품이라는 의미로 쓰여지죠. 그래서 응용물건이란 뜻이고 application은 적용이나 응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줄여갖고 APP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어요? 아이폰 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나온 거고, 어플라이언스는 얘도 어찌 보면 응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전자제품이라고 의역을 할수 있습니다. 앞에 홈을 붙이기도 하고요. 홈 어플라이언스는 전기를 이용해서 응용한 물건,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에서의 특히나 리바운드 이펙트, 그리고 또 자동차에서의 fuel efficiency, 연료의 효율성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특히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바운드 이펙트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often large energy savings are predicted.
거대한 에너지 소비에서의 절약이 예상됩니다. When consumers replace with 할 때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전통적인 백열 전구를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인 컴팩트한 형광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역해서 뭐냐면 전구를 LED등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전기세의 한 30% 정도가 확 떨어진다라고 봅시다. 그런 경우라면 However, this savings rarely reached your predicted target. 근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그들이 예상되는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Rarely,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부사. 왜냐하면 연구가 대절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Many consumers, 따라라라라, appear less thorough about switching it off. 하기 때문이다. 밑줄 친 파란색 문장 좀 이따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분사구문 보라색 체크한 다음에 구분 독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러한 절약은 좀처럼 그들의 예상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연구가 대절로 말해줬듯이 빨간 파란색 대절입니다. Many consumers 중에 나와 있는 분사구문 또 나왔죠. Recognizing부터 출발. 비용 자체가 less to operate. 조명을 키우는 비용 자체가 적어질 거라고 인식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appear less thorough. 덜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죠. 덜 철저한 거 체크해서 less 별표. 그 다음에 thorough 별표입니다. 끄는 것에 대해서 덜 철저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불을 켜놔도 이거 전기세 많이 안 나가니까 많이 키는 거죠. 에어컨을 샀는데 이거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데 오케이 팡팡 틀어. 오케이 컴퓨터 샀는데 이거 절전 모드가 있어 팡팡 켜 라고 하니까 켜놓고 자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Resulting 그러다 보니까 사용에 많은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 higher energy consumption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해석해 볼게요. 이와 유사하게 연구들은 대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Energy savings from efficient improvement,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ore efficient space heating unit or universal level situate insulation. 이런 것들이 쓰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밑줄에 파란색, 초록색은 문장의 동사잖아요. 비동사 are이기 때문에 복수의 명사를 찾아보면 당연히 주어는 빨간색의 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녀석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것으로 5월 병렬로 이어지는 전치사구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높아진 정도의 insulation, 좀 더 효율적인 space, 그 다음에 효율적인 향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1, 2, C가 5월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다 from 이하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from 이하의 일부이기 때문에 from 이하의 일부를 전치사구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두시면 효율적인 향상, 예를 들어서 더 효과적인 공간을 데우는 행동, 히팅, 그 다음에 increased level insulation, 명사로 저건 단열이라는 거니까 외부의 추위를 막아주고 이 안에 있는 열기가 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바로 단열 효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종 spent on 쓰여지는데 increased heating standard, 좀 더 높아진 열 그 보온의 기준을 높여줬다. 그러니까 보온 기준이 기본으로 높아져 버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보온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니까 옛날에는 잘 때 수면 양말 신고 옷도 좀 따뜻하게 깔깔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잤다면 집이 따뜻하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자는 거죠. 제가 원래 그러고 자거든요. 반바지 입고 딱 자는 거지. 그러다가 추워 그러면 보일러를 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이거 전기세 들어 아니면 기름값 들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뭐하러 해? 그냥 편하게 자야지. 그러면서 두껍게 입지 않고 그냥 얇게 입고 보일러를 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위에 있는 거에서는 전자제품이었다면 이 아래쪽에서는 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래 선택지 중에 두 가지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봅니다. Increased heating standard.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may gain, 얻을런지 모릅니다. by operating one more home for same or lower
cost than they had previously.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거나 낮은 비용으로 더 따뜻한 집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혜택을 얻었어요. 똑같은 돈을 썼고 지난달에도 전기세 10만원 썼는데 이번달에도 10만원 썼는데 더 시원했어요. 그러면 그 10만원을 줄이고 시원한 건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이 있어봤자 그것을 취소시켜버리는 인간의 행동이고 전기는 더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글이 되는 것이죠. 정답 5번으로 됐고요. 구문독해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하나 구문독해 요 문장만 따로 칠판 이용해서 할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 문장은 딱 봐도 핵심적인 변형 포인트가 있죠. 어디 있어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쓰겠습니다. For example 찾아주세요. However 찾아주세요. Similarly 찾아주세요. Hence 찾아주세요. 이 글을 시험 범위에서 내신 문제를 내는 학교라면 요 연결사 안 내고 버티기 힘들 겁니다. 무조건 낼 겁니다. 또한 순서 문장 삽입 무조건 낼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 쭉쭉 읽어서 이 글에 갖고 있는 순서, 이 글이 갖고 있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변형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거기다 문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파일에서 여기 어려운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 칠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0강 4번.